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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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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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차차차차차차차 김자 울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자 울진에 오면 그래서 또 있고 울진에 오면 바다도 있고 울진에 오면 갈매기도 있네. 아 불가사리도 있네. 울진에 오면 바로 대게봉으로 가자. 울진하면 또 대게죠. 대게봉 들고 출발. 두 분 참 잘 맞네요. 정신을 쏙 빼놓네요. 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그 이름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참맛 확인하러 가시죠. 갈매기가 노래하는 울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칠 동안 성나있던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은 모습인데요. 그래서인지 후포왕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잔잔합니다. 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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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리! 과장님! 최대리, 지금 우리 한 발 늦었어. 저기 봐봐. 지금 뭔가 지금 내리고 있다니까. 오, 벌써부터 지금 아침이 네. 분주하네요. 어? 멀리서 봐도 저 빨간 대게. 야 이거 대게 아닙니까 대게? 홍게. 많이 잡았네요. 와 그럼 이거 지금 잡아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아 입찰 설정을 하는구나. 야 지금 너무 지금 바쁘셔가지고 말 걸면 안 되겠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으라차차차. 후포왕은 동해안의 대표하는 항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자연 어장이라 불리는 왕돌초 해역을 끼고 있어서인지 해산물의 품질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요즘 같은 제철에는 한번 조업을 나가면 울진 대게는 한 척당 많게는 600마리 정도, 붉은 대게는 약 8만 마리가 잡히는데요. 와. 장관이다, 장관. 와, 김 과장님. 와. 여기서 이제 이거 경매를 하는가 보네. 네.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본다니까. 저도 대게는 처음 봐요. 위판 순서대로 울진 대게 값을 먼저 매깁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악력이 장사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귀한 대접을 받나 봅니다. 건물 투망은 12월 1일부터 투망을 해가지고 14일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이제 건물을 담그게 돼 있어요. 원래는 11월 달부터 대게를 투막을 해갖고 작게 돼 있는데 개가 좀 뭐 양도 적고 약간 무릉기가 있다고 울진군에서 이제 한 달을 늦췄어요. 다행히 지금은 한껏 물이 오른 상태니까 높은 몸값을 기대해도 좋겠죠. 99번 자 10마리요. 아니 근데 경매가 의외로 좀 되게 차분한 느낌인데요? 잠깐만. 그렇죠. 경매가 이렇게 원래 빨리 진행되는 거야? 살짝 순식간에 벌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경매사?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뭐 수많은 경매를 좀 보긴 했지만 예. 오늘 같은 경매는 또 처음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포스업이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표찰식을 합니다. 표찰식. 예전에는 수지식을 했는데 손으로 이제 단가를 매기고 했는데 지금 표찰식으로 이제 금액을 적어서 저희가 이제 열어서 확인하는 쪽으로. 예. 약간 이렇게 뭔가 열어보시던데 예. 그게 경매 가격을 받은 예. 거네요. 예. 오늘 어떻게 가격이 좀 잘 나왔나요? 아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민들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은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지만은 뭐 오늘 좀 뭐 선박들도 날씨 관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매사로서 다음은 붉은 대게 차례입니다. 붉은 대게는 총발로 잡는데요.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 일반 대게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오히려 더 좋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대게 봤잖아. 지금은 붉은 대게네요. 아니 잠깐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홍게라고 부르는 거잖아. 네. 야, 살면서 이렇게 큰 붉은 대게 처음 봤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진짜 크네. 우와. 경매가 또 시작됐어요. 붉은 대게는 동해안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나 러시아 경계까지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기 때문에 7일 넘게 망망대해를 누빕니다. 예전에는 붉은 대게가 상품이 좋지 않은 붉은 대게 유통이 되어서 가격이 좀 낮다는 인식이 좀 있었지만은 현재는 대게와 붉은 대게 비슷한 중량은
가격 차이가 크게 없이 저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순간 알림 소리와 동시에 계속 경매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적어서 내는군요.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되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거는 한 몇 살입니까, 몇 살? 나이는 뭐예요? 이거는 홍게잖아요. 대게하고 모양도 좀 다른데 어떻게 좀 달라요? 홍게는 빨갛고 대게는 하얗던데. 성함이? 김정규. 야. 김정규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게 상식 퀴즈 준비했습니다. 빠밤. 하나, 둘, 셋, 헤이! 이건가? XX. 대게는 한자어로 두께로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다리가 길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대게 살이 가장 중하게 오르는 시기는 6월이다. 하나, 둘, 셋. 오! X. 달렸어요. 11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 작업을 하는데 제일 살이 오르는 계절이 2월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제철이에요. 모두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 어렵다. X? 오! 아닐 X? 것 같아요. X. 다들 잘 맞추시네요. 울진대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울진대게. 다른 지역에서 나는 박달대게와 다르게 크기가 조금 크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김 과장이 일반 대게와는 맛과 식감 차이가 확연히 잘 맞추고 있는데요. 과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X! O! X! 짭짜리하고 맛은 똑같이 대게와 고소한 맛은 똑같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리는 0점 아닌가요? 1점이거든요. 틀린 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네, 지금 갈매기가 흰채를 팍팍 뜯네요. 과연? 야, 드디어 왔습니다. 야, 왔습니다. 대게 요리. 부럽다. 어떻습니까? 이 영롱한 자태를 보십시오. 울진 대게 요리는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동 그 자체입니다. 아, 진짜 군침이 싹 도네요. 그래요. 대게 먹는 김과장과 치키대리 대게 부러워요. 부러워. 대게 부럽죠? 이 친구는 대게인가요? 홍게인가요? 그러니까요. 대게입니다. 색깔이 오묘하죠? 그 좀 특이한 게 요게 이제 대게나 붉은 대게가 탈피를 하는데 그 탈피를 모에서 그냥 요대로 남아 있는 속살하고가 남아 있는 게 요게 이제 홋게라고 싱싱하게 이제 해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홋게 튀김에 회 찜에 탕까지 오늘 뭐 대게 완전 백화점이네요. 그렇네요. 진수선찬입니다. 어떻게 그럼 바로 한번 바로 먹겠습니다. 말 끝나기 무슨 피해 바로 먹방을 즐겼습니다. 진짜 개눈 감추기 없어지겠는데요. 개 눈을 감췄어요. 예. 아, 야, 이 제가 이 울진에서 대게 축제, 붉은 대게 축제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2월에 축제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게가 2월에 제일 살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를 2월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울진 후포항에서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를 합니다. 먹을거리, 막걸리, 구경거리가 참 많은 행사입니다. 많이 놀러 오십시오. 많이 놀러 오세요. 페스티벌이구나.